안녕하세요. 그래픽 빠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맵을 벡터로 변환시키는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을 알아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 트레이스는 블랙 앤 화이트, 단순한 컬러 이미지, 실제 사진까지도 벡터로 바꿀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1단계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 벡터로 바꾸기. 친구에게 선물한 간단한 캘리그라피입니다. 남아있는 사진은 이게 전부예요. 먼저 퍼스펙티브한 레이아웃을 수정해 볼게요. 툴바에서 퍼스펙티브 크롭 툴을 선택합니다. 원근 자르기 툴이네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미지의 크기에 맞춰서 드래그, 액자 모양에 맞춰서 바운딩 박스의 코너를 조절하고 엔터. 간단하죠? 측면으로 왜곡된 사진을 평면으로 반듯하게 펴줍니다. 명암 대비를 좀 더 뚜렷하게 해줘야 벡터로 변환했을 때 테두리가 말끔해져요. 레벨을 조정해줍니다. 기본 준비 작업이 끝났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캘리그라피를 오픈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면 상단에 이미지 트레이스 버튼이 보여요. 클릭을 하면 이미지 트레이스 모드로 바뀝니다. 이미지 트레이스 패널을 꺼내볼게요. 맨 앞에 패널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널이 생성됐어요. 윈도우에 이미지 트레이스를 클릭해도 패널이 나옵니다. 이미지 트레이스 옵션에는 여러 가지 설정이 있어요. 아래에 프리뷰를 활성화시키면 옵션을 수정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프리뷰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지 소스에 컬러 정보가 별로 없다면 디폴트로 설정. 뷰의 기본은 트레이싱 리절트입니다. 벡터 결과물을 바로 보여주는데요. 아웃라인 위드 소스 이미지로 바꿔줄게요. 원본 소스와 벡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드는 블랙 앤 화이트로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옵션은 스레솔드입니다. 스레솔드는 벡터로 변환을 할 때 임계값을 말합니다. less는 벡터량이 적어지고 more는 많은 양의 벡터를 추출할 수 있어요. threshold는 중간값이 128이에요. 1에서 255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좌우로 슬라이드를 조절해서 적당한 threshold 값을 찾아냅니다. 180 정도로 할게요. advance 옵션을 열어봅니다. pass는 앵커 포인트와 관련이 있어요. 캘리그라피처럼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들은 앵커 포인트가 조밀하게 많이 찍혀야 되니까 80% 이상을 줍니다. 앵커 포인트의 개수가 많아졌죠? 테두리를 좀 매끄럽게 처리하고 싶다면 50%보다 적은 값을 줍니다. 앵커 포인트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80%로 설정할게요. 코너 옵션은 꺾여있는 모서리 부분을 날카롭게 해줍니다. 값을 높이면 직선이 많아지고 값을 낮추면 부드러워져요. 코너 값은 30으로 할게요. 노이즈. 값이 높을수록 노이즈가 줄어들어요. 고해상도 이미지는 20 이상의 수치를 적용하고 저해상도 이미지는 1에서 10 정도를 설정합니다. 20% 설정. 다른 옵션들은 그대로 할게요. 마지막 부분에 Ignore White가 있어요.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원치 않는 흰색 패스들이 여러 개 생성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뷰를 Tracing Result로 다시 바꿔줍니다. Ctrl Down표 그리드가 생성돼요. 보시면 이미지 전체 크기에 흰색 박스가 생겼어요. 여기 불필요한 흰색 패스를 지워주는 겁니다. Ignore White Check. 흰색이 지워졌어요. 이미지 트레이스 옵션이 마음에 든다면 Expand를 클릭. 벡터로 변환이 됐습니다. 툴바에서 Group Selection 툴로 꽃을 선택을 합니다. 색을 바꿔줘요. 빨간색을 선택을 했는데 회색으로 되었네요.
우리가 블랙 앤 화이트 모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브젝트 컬러가 그레이 스케일이 되었어요. Ctrl Z 전체 선택 컬러 모드를 RGB 모드로 바꿔줍니다. 도큐먼트의 컬러 모드가 아니고 개별 오브젝트들의 컬러 모드는 컬러 팔레트에서 바꿔줘요. 꽃을 선택하고 컬러를 바꿔줍니다. 글씨들도 조금씩 위치를 수정할 수 있어요. Ctrl Y, 아웃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2단계, 간단한 컬러 이미지 벡터로 바꾸기. 빠삐 캐릭터가 있어요. 원본은 포토샵 파일입니다. 벡터로 바꿔볼게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트레이스 선택. 이미지 트레이스 패널을 켭니다. 모드는 컬러로 선택을 합니다. 스레스홀드가 컬러의 개수로 바뀌었어요. 옵션이 바뀌었어요. 컬러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10개 정도 되네요. 뷰 모드를 Outline with Source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패스는 80%, 코너는 100%, 노이즈는 50%, 고해상도 이미지는 50% 이상을 설정해줘요. Ignore White 체크를 하면 눈동자와 입술 하이라이트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에서는 Ignore White는 체크 해제를 할게요. 이미지 트레이스 옵션이 마음에 든다면 Expand를 클릭. 레스터 이미지가 벡터로 변환이 됐어요. 중복이 되는 흰색 패스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그룹을 펼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불필요한 흰색 패스들을 지워줍니다. 레스터 이미지가 벡터로 바뀌었어요. 3단계, 색상수가 많은 컬러 사진 벡터로 바꾸기. 색상이 많은 컬러 사진을 벡터로 변환할 때는 변환하고 싶은 부분만 눕기를 따면 돼요. 컬아웃을 하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파랑새 부분만 눕기 작업을 합니다. 레이어를 복제, Ctrl J,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 하단에서 Add Layer Mask, Select and Mask. 눕기 작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클립을 참조하세요. 오버레이 모드로 바꾸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마스크에서 제거해 줍니다. 블랙 앤 화이트 모드로 바꿔서 마스크를 확인합니다. 배경에 컬러를 하나 넣어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부리 쪽은 좀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해 볼게요. 펜 툴로 선택하고 마스크를 수정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조금 더 작업을 합니다. 좋습니다. Apply Mask. PSD로 저장을 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오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트레이스 선택. 색상이 많은 컬러 사진의 경우에는 프리셋에서 하이 피델리티 포토를 선택. 옵션 값을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벡터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컬러는 100. 최대로 올립니다. 결과물이 지저분하네요. 수치를 좀 낮출게요. 패스는 50 정도. 코너는 30. 노이즈는 해상도가 낮은 사진의 경우에는 1에서 10 사이 값을 줘요. 뷰 모드를 아웃라인 위드 소스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보시면 패스들이 마구 겹쳐져 있어요. 메서드를 첫 번째로 바꿔줍니다. 패스들이 겹쳐지지 않고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어요. 필요에 따라서 메서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컬러를 좀 줄여볼게요. 30. 이러면 일러스트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상단에서 뷰, 원본과 트레이싱 된 이미지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는 다시 30으로 낮출게요. 이 사진에서는 새 컬러에 흰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Ignore White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이미지 트레이스 결과가 마음에 드신다면 Expand를 클릭. 벡터로 변환이 됐어요.
그룹을 펼쳐서 맨 아래에 불필요한 흰색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오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픽 빠삐였습니다.